바로 어제 송중기 씨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 춘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춘천 백이보충대입니다. 한 시간 후면 송중기 씨가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볼게요. 무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송중기 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취재진과 팬들로 인사 인해를 이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중기 오빠 보러 왔어요. 맞대요. 아사 서로 거지 한일. 송중기 씨 사랑해요. 송중기 원망했더니 回来加油.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발 디딜 틈 없는 현장 그 사이를 뚫고 드디어 송중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입대 현장을 찾은 팬들을 향해 인사부터 건넸는데요. 그 미소 여전하죠. 취재진의 요청에 짧게 깎은 머리를 공개했는데요. 짧은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되는 건가요? 자, 경례 한번 할게요. 경례. 아직 안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진짜 사나이 송중기. 정말 늠름합니다. 그동안 드라마와 스크린을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 흥행 보증 수표로 떠오르며 중기 아래 열풍을 일으킨 배우 송중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느냐. 85년생이 몇 살이지? 한 27인가? 무슨 일은 언제 갈 거야? 가야죠 이제. 진짜로 갈 거야? 가야죠. 긴장돼요 진짜. 그리고 지난 1일 공식적으로 군 입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입대 전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몰래 마음 따뜻한 선물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보다 알찬 시간을 보낸 송중기 씨, 현역 입대를 앞둔 신경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새 이제 또 얘기도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팬분들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기 씨, 짧게 입대 신경을 전한 송중기 씨 아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송중기 씨를 배우하는 이분은 바로 임수환 씨. 한 작품에서 만나 이미 잘 알려진 오랜 친구 사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 이광수 씨입니다. 최강 예능에서 더 끈끈해진 우정. 송중기 씨 든든하겠어요. 광수 아웃이라고 했죠? 이날 입대 현장은 최근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제도 폐지 후 첫 현역 입대이기에 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5주간에 걸친 기초 군사 훈련 후 당당히 대한민국 현역으로 복무한다는데요. 멋진 남자, 멋진 배우가 돼서 돌아올 송중기 씨. 몸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한밤에서 응원할게요.